네, 안녕하십니까. 피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준민 팀장입니다. 자, 오늘 가성비 좋은 SUV 티볼리 차량 준비했는데, 티볼리가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죠. 진짜 금액대, 싼 금액대로 가솔린 SUV를 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 가솔린 차량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 이 차량 16년형으로 또 나와 있는데 금액도 매우 저렴, 진짜 최저가 72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쌍용의 가솔린 티볼리 2륜의 1.6 VX 등급에 있는 차량인데, 특이사항으로 전차주분께서 전방 카메라까지 추가로 설치해 놓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13만 킬로가량 주행을 했고요. 이 차량 그리고 또 무사고로 나와 있어요. 본네트랑 휀더랑 뒤쪽에 트렁크만 단순 교환이 있는 외판부죠. 외판부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의 하부의 엔진 미션 하체 성능은 올 양호 판정받은 성능 올 양호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 720만원에 준비했고요. 이제 외판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색상은 굉장히 귀했었던 약간 다크 블루빛 계열이죠. 전면부 큰 스크래치 없었고요. 헤드라이트 쪽부터 아래쪽에 안개등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네트 상태랑 앞유리 상태 깨진 부분 없이 깔끔한 모습 볼 수 있고요. 타이어랑 휠 상태고, 타이어는 많이 나왔어요. 80%가량. 그리고 사이드 미러에 리피터 있는 차량이고요. 앞 핸다부터 뒤 핸다까지 스크래치 일절 없었던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뒤쪽 공간감 미리 좀 보여드리자면, 시트가 누가 탑승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매우 깨끗한 시트 포지션과 컨디션을 볼 수가 있고, 천장에도 오염물질 없이 깨끗한 천장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매트는 코일 매트로 변경을 해놓은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 뒷타이어 휠 상태, 타이어 휠 상태도 휠에 스크래치 많이 없이 깨끗한 모습에, 뒤쪽 타이어는 반 정도 남아있구나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차량 후면부 딱 보면은 아래쪽에 막 감지기, 카메라, 뒷부분에 마찬가지로 큰 스크래치 없다 봐주시면 됩니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 티볼리를 트렁크 공간을 좋게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때는 들어서 수납 공간도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점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있죠, 요거. 요거를 당겨서 내리면 이렇게 또 폴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폴딩 해놨을 때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운전석 휀다부터 뒤쪽 휀다랑 뒷도어에는 스크래치 없는데, 앞도어 문 열고 닫는 쪽에 약간의 사용감은 조금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사이드 미러나 리피터 깨진 부분 없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운전석 옵션이랑 시트 상태 바로 보여드리면, 운전석 시트 깨끗하죠? 당연히 찍힘해진 부분 없고, 조수석 시트 마찬가지로 찍힘이나 해짐 없는 컨디션입니다. 자, 이렇게 실내에 들어오면요, 핸들부터 벌써 깐지가 나잖아. 가성비 있는 핸들 딱 보여지잖아. 그리고 키도 총 두 개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스타트 버튼은 이쪽에 있고요. 이제 시동 걸었을 때 계기판상 경고등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날이 더우니까 에어컨 좀 빠르게 틀어놓고 진행을 좀 할게요. 에어컨 작동 상태 현재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상 주행거리 13만 48km 주행을 했고요. 스티어링도 찍힘이나 해짐 없는 아주 깔끔한 가죽 컨디션 보유하고 있습니다. 볼륨 컨트롤 기능, 핸즈프리 기능이 있고요. 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소리 좀 꺼놓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 뒤쪽으로 오토 와이퍼 라이트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전동잡이 미러 작동할 때도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잘 작동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요. 위쪽부터 실내 등 밑에 쪽에 이렇게 선글라스 수납함, 룸미러는 굉장히 큼지막한 걸 달아놓으셨어요. 내비게이션은 상단 매립형 내비게이션을 설치해놨고요. 터치심, 반응속도 빠릇빠릇하게 움직이고, 후진기어 놨을 때 후방 카메라 나오는 모습과 드라이브로 바꾸면은 전방 카메라 나오는 모습까지 잘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아래쪽에 블루투스 가능한 라디오 컨트롤러 있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쪽으로 비상등 버튼 있고, 스티어링 조향 컨트롤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눌렀을 때 컴포트 모드, 노말 모드, 스포츠 모드 확인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에어컨 시원한 바람은 잘 나오고 있었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열선 시트, 밑에 쪽으로 수납 공간 12V 시거잭, 뒤쪽으로 E9 커플도와 사이드 브레이크. 아, 작용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살짝 내리면 이 정도의 수납 공간감 있는 것까지 확인이 되어지고 있었던 차량이었습니다. 이제 나가셔서 이 차량 엔진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엔진룸 열어놨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엔진 사운드 헤드 치거나 그런 소리 없이 규칙적인 휘발유 엔진 소리 갖고 있었던 차량입니다. 이 차량 15년 12월 등록했고요. 16년형의 가솔린 1.6 VX 등급의 본네트, 펜더, 뒤쪽에 트렁크, 외판부 단순 교환만 있었고 하부에 누유 없이 성능 올려고 안쪽에 스마트 키, 내비게이션, 열선 시트, 전, 후방 카메라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서 옵션 괜찮은 녀석이었습니다. 이 차량 720만원에 준비했고요. 이 차량 구매 관심 있으시거나 차량 궁금하신 분들 상담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모터스 조준민 팀장이었습니다. 필승!